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저희 딸내미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아주 그냥 쉽게 좀 말아주려고 하는데요. 부추 요 정도 말씀 됩니다. 저는 화분에서 요만큼 뜯었고요. 꽃도 피어 있습니다. 요 꽃은 양념장에 같이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씻어서 먼저 이걸 조금 다듬어 줍니다. 그냥 잔치국수 집에서 편하게 말아 드실 때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. 부추 있으면 부추, 오이 있으면 오이,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 양념장만 해서 육수만 맛있으면 돼요. 이만큼 넣습니다. 그리고 다시마 한 조각을요. 가위로 자르시든지 아니면 뭐 손으로 찢어서 빨리 끓여서 진하게 끓이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얼음으로 태워서 금방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잔치국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는 여기다가는 잔치국수에 물이 끓는 동안 그리고 멸치육수가 끓는 동안에요.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대파 약간만 있으면 되고요.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. 이거를 잘게 썰어주시고요. 고춧가루 반 스푼, 마늘 약간 넣고요. 자, 이거는 국간장입니다. 한 스푼 안 되죠? 한 반 스푼. 액젓입니다. 액젓도 한 스푼 안 되죠? 한 반 스푼. 액젓과 이거를 반반 넣고요. 1인분만 만들겠습니다. 참기름, 참기름도 약간만 넣고요. 그리고 통깨도 약간만 뿌려 넣겠습니다. 국수 양념장이 다 됐고요. 조금 더 만드시려면 액젓과 국간장만 한 스푼씩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옆에는 국수물이 아직 덜 끓고 있고요. 멸치 육수는 지금 한 5분 정도만 끓고 나면요. 이런 볼에다가요. 일부 좀 국물만 좀 붓겠습니다. 국물만 자 이렇게 부었습니다. 이 멸치 육수를요.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빨리 식어요. 그리고 이건 좀 아깝잖아요. 얼마 안 끓였으니까 물을 넣고 살짝 재탕을 조금 더 할게요.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는 이렇게 된장찌개 하시면 돼요. 방금 끓는 물에다가 제가 면을 넣었거든요. 조금 낮춰주겠습니다. 3분 정도 삶았는데요. 면을 이렇게 살펴봅니다. 그러면 투명하게 익어오는 게 보이거든요. 투명해졌다 싶으면 이제 다 된 겁니다. 그럼 불 끄면 되거든요. 지금 투명해졌습니다. 한 3분 끓었고 투명해졌고요. 그리고 이거는 중면이 아니고 아주 가는 소면입니다. 이제 다 됐으면요. 불 끄기 전에 아까 씻어뒀던 하단에 심어서 꽃이 있으면 꽃도 이렇게 같이 자 이렇게 뜯어서 넣으시면 돼요. 넣고 부추는요. 4가닥 정도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넣겠습니다. 그리고 불을 끕니다. 1인분 정도는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헹궈주겠습니다. 식으면 주물주물해서 풀기를 좀 빼주면 더 쫄깃쫄깃해지거든요. 이렇게 아주 차갑게 헹궈준 다음에요. 다 됐습니다. 이 정도면 헹구면 될 것 같아요. 다 됐고요. 이 물은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설거지 하시면 세제 안 풀고 설거지 하셔도 간단하게 기름 많이 없는 거는 가능해요. 자, 이렇게 물기를 툭툭 털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화분에 부추가 있으니까 부추를 뜯어서 이렇게 넣지만 또 부추가 없으시면 오이만 넣으셔도 되고요. 오이도 없다 그러면 계란 하나 후라이해서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. 이거는 육수는 좀 진하잖아요. 아직 따뜻하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얼음을 넣으시는데요. 많이 넣으셔도 돼요. 이 육수가 진하기 때문에 얼음은 좀 넉넉하게 타셔도 됩니다. 이렇게 좀 식힌 다음에요. 얼음이랑 같이 이게 라면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잔치국수가 간단하게 됩니다. 양념을요 이만큼 자 이렇게 잔치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